잘못하면 시험을 줄 수 있어. 그럼 잘하면 되게 되죠? 담임쌤이 수학쌤인데 특진돼갖고 모의 좋은 거 아니에요? 수업을 못한대. 그래요? 한번 지켜봐야겠다, 그죠? 아이고, 내신 고정이 지난번에 다 했죠? 네. 2B의 4평 2절. 2BC래. EBS가 뭐의 합자니? 오. 자, 23-9번이에요. 23-9번. 이렇게 하면 23주 9번이라는 뜻이 아니지? 맞아요. 예. 자, AB는 양수예요. 자, 부피 값을 각각 small p, q, r, s, t라고 그랬는데, 자, small p가 얼마냐면, 예. AC제곱이 R. 자, 그러면 그림 부분에 하나 할게요. 자, 이때 A 빼기 B의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던 문제 R. 인수분의 평이죠? 그러니까. P의 값은 얼마? A세제곱. Q는? B의 세제곱. 질문 아니고 안 보셔도 돼요. 본인 질문 아니면 안 봐도 돼요. 자, 여기 B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A 곱하기 B, 그 다음에 A 빼기 B야. 요게 다 되지. 자, A 빼기 B 값이 얼마인지 물어봤거든? 자, 일단은 봐봐. 이거를 전부 다 이쪽으로 이어갈까요? 자, A세제곱 빼기 B세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 마이너스 AB. 이런 건 뭐 전개까지 안 할게요. 일단 이렇게 이해해 볼게. 자, 일단은 A 빼기 B가 보이는 거라, 저 A 빼기 B 보이죠? 근데 이거 합차공식 안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묶으면. 그럼 여기 A 빼기 B가 보이는데, 여긴 안 보여. A 빼기 B가 안 보여. 그죠? 그럼 이거는 적당히 내림차순 정리해서 그 안에서 인수분해 해봐야 돼. 여기 안 묶인단 말이야, A 빼기 B가. 그러면은 3창이 A도 3창, B도 3창이니까 문자가 A로 했을 때, 자, 전개를 일단 할게요.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여긴 A 제곱 빼기 B 제곱, 여기 마이너스 A 제곱 B 플러스 A B 제곱이 이퀄 0이란 말이야. 그럼 문자를 내림차순 했을 때 3창이 제일 먼저 나오지. 자, 이건 됐어요. 그럼 2창이 나와있다, 이렇게. 그럼 여기 마이너스 묶을게. 그럼 식이 B 더하기 1 A 제곱 된다고요. 자, 2창 묶었단 말이야, 이렇게. 그 다음 1창이 나와야 된다고. 그럼 B의 제곱 A가 나와야 된다고. 왜? 그 다음 나머지 상수항이야. 근데 상수항이 뭘 묶여요? 마이너스 B제곱 묶이나요? 마이너스 B제곱 묶으면은 여기 B 남고 여기 플러스 1 남죠. 이렇게. 자, 식을 좀 내림차 좀 정리해봤다. 문자를 뭘로 생각해봤다? 문자를 A로 본 거야. 자, 여기가 3창, 2창, 1창 상수항이야. 그러면은 인수정리를 사용해서 풀어도 되고, 자,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창 계수의 합세금의 상수항 합은 B 혹은 마이너스 B, B 플러스 1,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이렇게 해도 돼. 그치? 그런데 딱 보면은, 자, 항이 4개잖아. 근데 이걸 막 적당히 2개씩 묶어봐. 공통세가 나오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를 A제곱 묶으면 여기가 A가 되는 건 이렇게 되잖아. 아니, 전개할까요 그냥 여기는? 그럼 여기는 앞에가 A가 되고 빼기 B 빼기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 다음 여기는 B제곱으로 묶을 수 있잖아. 그럼 B제곱 묶으면 여기 A 남고 그 다음 마이너스 B 빼기 되잖아. 공통인수가 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공통인수 A 빼기 B 빼기로 묶었을 때 앞에는 이렇게 나오고 뒤에는 이렇게 남잖아. 그럼 두 개를 곱해서 0 나왔다는 얘기는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인데 얘는 양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절대 여기 0이 아니죠. 여기가 0 나왔죠. 그럼 끝났죠 지금. 그죠? 따라서 A 빼기 B는 뭐가 돼야 돼요? 1 되는 게 정답이죠. 그죠? 인수분해를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 적당히 두 개 묶었어요. 자, 인수정리를 사용해봐야 된다 했다. 만약에 나 B를 넣어봐. A 자리에 B를 넣어서 0 나온 찾아보고, 마이너스 B를 넣어서 0 나온 찾아봐도 되고, B 플러스 1을 넣어서 0 나온 찾아봐. 근데 이건 아마 B 플러스 1을 넣어야지 0 나온단 말이야. 그치? 근데 하나를 적당히 두 개씩 묶으면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거야. 그치? 자, 칠판 접했으니까 현정이가 정확하게 13분 뒤에 줄 거야. 눈이 점점 스멀스멀 감기면서. 선생님, 저 졸려요. 근데 그렇지, 안 돼. 자, 10번 문제 가볼게요. 자, 선생님이 학교 기출도를 쫙 훑어보거든? 그럼 공통적인 분모가 나와, 공통분모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거의 고쟁이하고 EBS 합평, 이거 어려웠던 거 있지? 거기 어려운 거에서 다 걸러져 나와. 어려운 게 다 있어.
학교 기출에 어려운 고쟁이 보면 어려움들이 있잖아. 그 다음 학교 문제 보면은 기출 이런 거 좀 변형해서만 된다. 그래서 보면은 되게 단가로 막 문제 보다 보면은 되게 많아, 그런 게. 정석? 정석도 다 학평 문제야. 정석에 있는 문제가 다 수능 기출 학평이야. 학평, 우평이야. 1번 문제 아니었어요? 예? 1번에서 나온 문제 아니었지 않았어요? 그건 옛날 정석. 옛날 정석이고, 그거. 처음에 정석 만들 때 그건 1번 정석 베낀 거야. 네. 근데 그 후로 계속 개정했잖아, 정석을. 자, 모든 실수의 액수에 대해서 다 2차 다함식이야. 자, 차수가 지정되어 있죠? px랑 qx가 차수가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봤더니, 자, 가를 봐봐. px 더하기 qx의 합은 일단 4예요. 그러니까, 최고차 개수가 하나는 음수가 나왔다는 얘기야. 더해서 상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됐죠? 자, 나 조건 볼게요. 자, px의 전체 세제곱, 이거는 이렇게 쓸게요, 쌤이. qx의 전체 세제곱. 자, 그 값이 얘랑 같아요. 12x 세제곱 더하기 24x 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6과 같아요. 자, 근데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인 거는 지금 px 방식이 최고차항 계수 음수라 했거든? 얘가 최고차항 계수 음수야. 얘가 음수래. 그럼 당연히 qx 쪽은 얘가 양수가 나와야 돼. 그치? 그래서 PX가 뭐가 되고 QX가 뭐가 될지 예상해 보려면은 이거는 인수분해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를 한번 변형해 볼게요. 여기를 변형해 주면 이걸 가지고 변형할 수 있죠. 자, 얘는 PX 더하기 QX의 전체 몇 제곱에서? 전체 세 제곱에서 뭘 빼고 와? 마이너스 3, P, X, Q, X, 그 다음 뭘 뺐어? 뭘 곱한 거야? PX, 그 다음 플러스 QX. 이게 식 변형하냐? 어렵지 않다. 그러면 여기가 4가 들어가는 거니까 요 자리에 4가 들어가잖아. 그치? 그럼 여기가 64가 되는 거고 4, 3, 12 마이너스 12 px, qx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걔가 얘랑 같잖아. 그 식이 얘랑 얘랑 같죠? 그죠? 자, 이거를 남기고 넘겨볼게요. 자, 마이너스 12 px, qx. 그럼 64를 이거 넘겨볼까요? 그럼 식이 여기가 12x 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24x 제곱, 그 다음 플러스 12x. 자, 64를 이로 넘겼더니 마이너스 50 얼마 나오니? 8 나오니? 아, 마이너스. 맞아요? 근데 이게 12로 안 나와 떨어지나요? 나무 떨어졌던 거 같아요. 잠깐만요. 16이에요. 아, 16이에요. 어차피 지금 이상하다 했다. 그럼 넘기면 얼마죠? 마이너스 48이네. 그죠? 그럼 딱 나눠 떨어지는데?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인수분해 푸시면 되는 것 같아. 자, 여기를 마이너스 12로 나눠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1x 플러스 4. 그치? 그럼 여기를 마이너스 묶어놓고 보면은 인수분해가 되지 않나? 당연히 돼야지. 2차식 곱하기 2차식인데, 그치? 얘가, 4제곱이군요. 얘들아, 좀 잘못되면 얘기해줘. 아, 네 제곱이네. 이거 세 제곱이죠? 1차식이 없어요. 아, 제곱이죠? 아, 선생님, 문제를 잘못 썼네요. 얘가 네 제곱이고요. 얘가 세 제곱이고요. 얘가 제곱이고요. 그죠? 얘가 이렇게 된 거죠? 네, 이렇게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묶었을 때 식이 이렇게 남겠다. x 네 제곱 플러스 2x 세 제곱 플러스 x 제곱 빼기 4. 이렇게 묶이네. 근데 여기가 1 제곱이면 0 아니야? 인수도 되는데요? 자, 그럼 식이 x 3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플러스 1x 제곱이죠? 네. 아, 플러스 3개 들어가야 되나? 여기가 3차이니까 3개 들어간다, 이제.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3x제곱이니까 4개 들어간다. 그럼 제일 마지막에 플러스 4도 들어가지네, 그지?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2가 또 걸어봐. 마이너스 8 더하기 4, 3식이 마이너스 8 더하기 4. 16, 0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돼요, 0이야. 그럼 인수분해 된다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자 x 플러스 2가 되죠? 그럼 여기 x 제곱 되죠? 그럼 2x 제곱이니까 플러스 x가 되고요. 제일 마지막에 플러스 2죠. 이건 인수는 안 되죠. 끝났네요. 그럼 px가 얘가 px지. 최고상계 음수인 px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게 px야. 그럼 이게 뭐야? px지. 그래야지 맞지. 그래서 px랑 qx랑 더해서 몇이 나온 거야? 4가 나왔잖아.
그럼 여기가 끝에가 얼마냐? 끝에가 얘가 2죠. 끝에가 이거 여기 끝에가 2죠. 그러니까 더하면 얘가 4로 끝나겠지. 어, 된 거지, 그러니까. 끝나게 돼서, 요건 인수분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로 봐야 된다고. 그러면 문제 다 풀렸는데요? 따라서, P2에다가 뭘 더했더니, Q3를 더했더니, P2는 여기다 2 대입했으니까, 자, 마이너스 1 곱하기 얘가 4, 이렇게 된 거고요. 여기다 3 대입했으니까, 3, 3, 9, 더하기 3, 더하기 1, 이렇게 풀면 되죠. 그럼 여기가 마사 나오고, 여기는 14 나오니까 답은 10 나오면 정답인 거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치? 됐죠? 예. 충분히 이런 것들 막 변형해서 낸다. 학교에서. 숫자 같은 거 막 바꿔서 낸다. 준이야, 졸리면 하나 갔다. 어. 저 마이너스 x 4제곱 빼기 2x 3제곱 빼기 x 제곱 거기 4가. 예. 이거 인수분해한 거야. 예. 여기 2초 친 거를 여기 인수분해한 거야. 예. 근데 인수가, 1차식 인수가 두 개가 나와. 근데 px는 최고차에서 음수인데 2차식이잖아. 근데 얘는 인수분해 안 된다고. 더 이상 못 적게. 그러니까 얘가 qx가 될 수밖에 없고, 두 개 곱한 게 마이너스 p, 아, 요 두 개 곱한 게 px일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죠? 재현이 됐어? 자, 지금이다. 앞에. 자, 껌 필요하다. 준호, 너 껌 하나 먹을래? 재현이 껌 필요해? 괜찮아? 여기. 엄청나더라. 자, 다음. 자, 11번 보자. 자, 23쪽 11번이야. 자, 보기차식이 아니야. 아이고, 페이지가 뭐가 그렇네. 잠시만요. 23쪽 11번. 화면이 넘어가 버렸어. 이게 파일이 용량이 커서 그래. 이거죠, 이거. 네. 저게 클 수가 있어요. 선생님 키 큰 것처럼. 저보다 네. 자, 7번 볼게. 이거 언제 합격 문제야? 18년도 6월, 그치? 야, 올해 두 번째 합격이 언제야? 8월 30. 거의 3개 됐거든요. 1. 8월 31일이 두 번째 합격이고요. 8월 31일이 두 번째 합격이야. 그리고 11월. 그 다음에 11월 23일이 마지막 합격이야. 자, 요때 시험범위 어디까지야? 원반까지야. 요때 시험범위 어디야? 2학기 함수까지야. 6월달은 올해는 안 봐요. 네, 이게 아마 부산시 교육청 그거 아니야. 서울시는 6월달에 안 봐요. 서울이 제일 어렵죠? 상대적으로 봤을 때. 예? 서울 교육청이 제일 어렵다고 했었어. 그걸 몰라요. 몰라요. 네. 비슷해요. 네. 자, 자연수 AB가 있어요. 자, 얘가 X빼기. 자, 봐봐. 이거 보기차식이야. 보기차식 선생님 특징 알려줬지? 네. 봐봐. 잘 들어. 여기가 만약에 1이라는 인수가 있다. 여기다 1 대입하면 0이야. 잘 들어. 뭐 대입하면 0이야. 잘 들어. 그렇지. 부호를 반대로 하는 인수는 반드시 나와. 알겠어? 왜냐면 얘가 짝수차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차식이 뭐 예? 짝수차로 되어 있잖아. 이 무식한 새끼야. 보기차식이 짝수차로 되어 있을 때 보기차식 아니야. 보기차식이 뭐요? 예? 제일 컨트롤 됐어요. 자, 뭐 대입하면? A 대입하면 0이야. 자, 뭐 대입해도 0이야. 마이너스 A 대입해도 0이야. 그러니까, 자, 인수분해를 해도 되는데, 문자가 들어가니까 차라리 이렇게 해라. 자, 조립적 결과. 1, 0, 마이너스 290. 그 다음에 0, B. 자, 0창, 그러니까 상수항, 1창 없죠? 2창이죠? 3창 없죠? 4창. 이렇게. 조립제법 해보라고. 자, 봐. 처음에 A 있는데 끝에가 뭐 돼야 돼? 0 돼야 돼. 자, 1 내려온다. A 올라가. A. 자, A 제곱이야. 더해. A 제곱 빼기 290이야. 그럼 다시 곱해. 그러면은 여기가 A 세제곱 마이너스 290A야. 더해.
그럼 a 세제곱 마이너스 290ar. 자, 뒤 위로 올라가. 그럼 a 네제곱 마이너스 290a 제곱이야. 자, 더해. 그럼 a 네제곱 빼기 290. 자, a 제곱 플러스 b는 0이야. 관계 하나 나왔지. 이거 0이야. 자, 그 다음에 자가 또 마이너스 a로 하면 0이라고 해. 보기차 지금. 둘 반대로 하면 0이야. 자, 얘 내려와. 마이너스 a 0이죠? 0이죠? 그럼 a 제곱 빼기 290이죠? 자, 올려요.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290a죠? 맞죠? 그럼 끝에 0이죠? 그죠? 저 식을 잘 봐. 그럼 얘는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야. 인수분해 하면 x 빼기 a, x 플러스 a 이렇게 돼 있다. 여기가 x 제곱 플러스 a 제곱 빼기 290 이렇게 돼 있다. 자, p, 얘가 PXR. PX는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 정수로 이루어진 인수가 몇 개래? 세 개래. 그럼 더 이상 이거 쪼개질 수가 없다. 알겠죠? 이건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세 개가 나온다 했으니까. 그럼 인수분해 안 된다. 잘 봐. 그럼 여기 이 부분만 따로 묶어. 자, x제곱 마이너스 290 빼기 a제곱이죠? 이거죠? 이건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요. 인수분해가 되면 안 돼요. 잘 봐. 그럼 이게 합차공식으로 쪼개지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얘는 절대로 뭐가 돼서 안 돼? 제곱수가 돼서는 안 돼. 아시겠죠? 이해돼요? 자, A는 자연수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걸 써볼 거야. 290 빼기 A제곱을 써볼 거야. 자, A제곱자를 넣어봐. 제곱수가 1도 들어가자. 넣으라고. 1, 4, 9, 16, 25, 36, 49, 64, 81, 그 다음, 100. 뭐, 끝까지 가지는 않을 거야. 자, 121, 그 다음, 144, 169, 그 다음에, 225, 그 다음, 256, 그 다음에 17되고, 289까지 가죠. 그죠? 자, 후보는 총 몇 개야? 3개. 자, 여기가 17제곱이니까. 17개지. 이게 총 17개지. 그런데, 여기가 제곱수 형태가 합창문수로 나오는 게 안 돼. 안 된다고. 그럼 제곱수가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지. 자, 290에서 1 빼면 289. 제곱수잖아. 자, 이거는 286이니까 안 되죠. 281도 제곱수 아니죠. 274도 아니죠. 빼면 274. 16의 제곱을 빼는 거 아니에요? A 제곱이 제곱수야. 그냥 여기 4제곱이라고. 그치? 그럼 안 된다고요. 그럼 265도? 안 되죠. 254. 54도 아니죠. 241도 아니죠. 26 안 되죠. 자, 얘는요? 200. 군가요? 안 되죠. 190 안 되죠. 여기는요? 100. 170도 안 되죠? 여기는요? 169. 여기가 169인가요? 아, 예. 아, 이게요? 네. 아, 요거 되네요? 네. 요거는요? 146인가 안 되죠? 여기는? 돼요? 얼마 나오죠? 그렇지, 제곱수네. 여기는요? 65인가 안 되죠? 여기는? 안 돼요. 34인가 안 돼요? 여기는? 되죠? 그럼 총 몇 개 빠져요? 하나, 둘, 셋, 네 개 빠지죠? 그럼 이거를 가능,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게 한 게 몇 개야? 17개가. 네 개를 빼. 13개가 가능한 거야, 이거. 이해? 그러니까 P의 값이 몇이야? 13이야, 이거. 이렇게 가능한 게 한 게 13개라고. 자, 그런데 B가 가장 컸을 때 얘기한 건데, B는 같이 누구랑 관계 있어? 얘랑 관계 있지? B는 같이, 자, 넘겨. 그럼 290A 제곱에서 뭘 뺐어? A 네 개로 뺐지? 그럼 이걸 a 제곱으로 묶으면 여기 290 빼기 a 제곱이죠. 290 빼기 a 제곱 우리가 구했지. 그런데 잡아 너네가 산수계약 학생이나 구하다 보면은 혹시 조인이나 네. 김재현 학생 중에 본 학생이 재현이 왔고요. 재현이가 아 김재현 왔고요. 예. 정병준이 전화 왔죠. 아 예 전화 확진 예. 아, 예 결성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서 김재현 아 재현이가 알고 보니까 일요일까지 확진 경기였어요. 예. 예.
자, 그러면 봐. 얘들아, 이 간격이 서로 제일 가까울 때가 최대지? 네. 그러면은, 자, 이거 반 나눠봐. 290 반 나누면. 145. 그럼 거기 145이 제일 가까운 게 어디야? 여기죠? 네. 이걸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제일 크게 나누지. 그러니까 B가 제일 클 때가 얼마냐면 얘가 144고요. 여기가 146이 나올 때지. 네. 그게 같이 제일 클 때라니까, B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면은, 요, 최대, 요거를 뭐라 부른 거야? 요거를 Q라 부른 거야, 요거를. 그쵸? 그러면 이렇게 나머지 계산하면 돼요. P-1의 제곱분의 Q니까. 자, 이거 12의 제곱이죠? 그럼 144죠? 그럼 B, Q. 이거 144 넣어서 이제 약분하면 되는 거야. 약분하면 얼마? 146이 정답이지. 아시겠죠? 사진 찍으세요. 이런 거 변형해서 나올 수 있어요? 고기차식이 다 짝수차식으로 짝수차로 만들어요. 예, 좋은 얘기예요. 예. 고기차식은 전부 다 짝수차로 되어 있는 거. 근데 보통 고기차식 4차식으로 나오잖아. 이런 건 식 변형해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야? 플러스 A가 인수면 마이너스 A도 자동적으로 인수야. 고기차식은 짝수차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플러스 A를 집어넣으나 마이너스 A를 집어넣으나 똑같이 연되는 거야. 네. 자, 사진 찍어요. 자, 넘어갑니다. 자, 뒷부분 질문 나온 거. 시험 어? 운동. 아, 좀 추워.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지금. 너 그거 벗어. 덥다, 덥다, 덥다. 덥다. 안 돼요. 예? 왜냐면 저기 일본 돈을 담은 거예요. 31쪽 36번 질문 없니? 31쪽 36번 질문 없어요. 이거 정답률 20%야. 31쪽 36번 질문 없는 거죠. 이거 품사라. 풀었어? 품사라. 흔들어. 왜 질문 안 하니? 왜 질문 안 해요, 이 새끼야, 씨. 그러면 대체. 그래야지 좀 무섭게 보이지. 허세브린 선배가. 질문을 좀 꼭, 예? 어, 하려고요. 예, 우리 한나가 원하는 것도 해야죠. 예. 이거 해야죠. 왜 질문이 없니, 이게. 이거 4점짜리 문제야. 이거 진짜 문제를 그냥 가져온 거예요? 이거 학교 문제라니까요? 저작권 같은 거 안 걸려요? 근데 얘 EBS는 국가 거야. 아, 진짜요? 어. 아, 막 행포를 쌤 만약에 확진되면 어떻게 돼요? 누구요? 쌤이요. 아, 쌤 확진돼도 몰래 나올 거예요. 자, 31조 36번. 나와 주세요. 자, 농담이죠. 확진되는데 어떻게 나와? 너희들 본가 걱정되었는데. 수업 어떻게 해요? 예? 수업은 규모를 부탁. 규모를 해야죠, 뭐. 난 너희들을 포기 못한단 말이야. 포기 허세가 제일. 아, 한 명은 포기했어요. 누구일지 모르겠지만, 한 명은 포기했어요. 자, 이걸 구해보래요. 자, 문자가 지금 문자들의 파티가 벌어졌지? 네. 그치? 금강인생 환경을 하면 안 되니까. 문자가 너무 많아져. 그러면 이게 근이죠? 근 대입하면 참이 어디죠? 참이지. 대입해서 풀면은 A, B, C 사이에 관계식 나오지 않아? 나온다. 그리고 조건이 뭐야? 그러면은 무리수 상등 아니야? 무리 상등에서 하나 풀란 말이야. A 가로 풀어. 2 더하기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루트. 3b 가로 2 더하기 루트 3 더하기 c는요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자, 여기 정리하면 되죠. 4, 3, 7 더하기 4 루트 3 a 나오죠.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루트 3b 2 더하기 루트 3 더하기 c. 자, 유리수만 묻자. 얼마 남니? 7a 7a 남지. 그 다음 여기는 3b 남지. 그 다음 c. 그 다음에 루트 3b로 묶어.
그럼 여기 뭐 남아? 4A 남지. 여기는 뭐 남아? 2B가 남지. 끝이지. 그죠? 그러면 각각 모여야 돼. 각각 정해야 되죠. B는 몇 A? 예. 마이너스 A. B에다가 마이너스 A 넣으면? A 플러스 A는? 0. C는? 마이너스 A. 문자가 다 정리되죠? 끝났죠, 그러면? 네. 그러니까, 요 식이 뭘로 바뀌어? A를 앞으로 하면 되죠? 네, X제곱. AX 제곱, 루트 3. B의 자리에 마이너스 2 대입한 거지. 네. 그 다음 C의 자리에 마이너스 A 대입했지. 양변 뭘로 나누면 돼? A로 나누면 되죠? 당연히 0이 아니겠죠. 그죠? X 제곱, 마이너스. 2루트 3X 마이너스 1을 0인가요? 네. 됐어요? 그러면은 그 하나가 뭐라 그랬죠? X 더하기 루트 3. 그렇지. 그럼 2 더하기 자 그럼 근각이 관계를 풀어. 이게 더 쉽죠? 네. 알파 곱하기 베타는 몇이야? 마이너스 네, 1이지. 그러면 2 더하기 루트 3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1이죠. 네. 그러면 베타분의 마이너스 1은 뭐야? 2 더하기 루트 3이죠. 그럼 베타분의 1은 뭐야? 마이 빼기 루트 3이지. 그치? 끝났지, 그러면. 그치? 그럼 알파랑 베타 분의 1 더하면? 0이죠, 그러니까. 그죠? 근데 좋은 거예요. 이게 20%예요? 예, 의외로 5%요. 애들이 다 어떻게 풀려가면 근거 계산관계로만 풀려간단 말이야. 이걸요? 예. 오래 걸려. 그냥 얘는 0 나오겠지. 근데 방금 이거 보면서 확인했을 때 앞치는 T로 취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T로 취하니? 잘못 봤어요. 안경 바꾸세요. 넘어갑니다. 2배수 교재가 좀 낫죠? 앞에 건 괜찮죠? 뒤에 게. 예? 지금 T로 취하고 안 돼요. 지금 T로 취하셨어요. 예? T로 취하셨어요. 어디를요? 루트 3X를. 루트 3X를 T로 취하셨다고요? 네. 이상하게. 근데 그게 쉬워요? 어, 이게 낫지 않아요? 맞아요. 네. 여기다 뱉어요. 뱉어. 진짜요? 뱉어 그냥. 밖에 나가지 마. 너 졸린 거야? 네? 졸린 거야? 네. 빨리 갔다 와. 아니, 저는 졸린데. 어? 저는 졸려요. 너 주말보고 안 나와도 안 돼요. 60일 지금만 해주세요. 60. 1 지금만. 61번이요? 네, 61번. 개인 질문으로 할까요? 아니요, 아니요. 61번 문제 좋아요. 자, 보자. 올림푸스도 네. 틀린 문제 만들어주세요. 올림푸스는 한글판이요. 그냥 없거든? 맞다. 이거 교사 등록하면은 저기 그 한글판을 준다 그랬어. 그러니까 일단은 이것도 나중에 적어서 줘요. 네, 만들어 줄게요. 틀린 거 적어서 오답 프린트 만들 거예요. 아. 내신고쟁이 뭐 다 만들 거예요. 자, 60 아까 1번이었죠? 61번. 61번. 아이고 문제가 안 보인다. 이게 61번이에요, 그죠? 자, 위에 그 문제 번호 옆에 숫자가 뭐죠? 네? 문제 옆에 숫자가 뭐예요? 네, 이거라면서요. 영상 어떻게 EBS 어플 다운받아. 거기다가 옆에다가 그 문제 검색하면은 이거 번호를 딱 치면은 이거 풀이 동영상 나와. 카메라도 찍었어. 예? 그러면 교재 맨 앞에 봐봐. 교재 맨 앞에 보면은 이거 활용하는 방법 나왔어. 그래서 EBS 어플 다운받아서 번호 치면은 동영상 강의 나와. 이거 보고 해도 돼요? 아니, 안 풀리면 그렇게 해야죠, 뭐. EBS 보고 강의 이거요? 아니요, 그거는 좀 종류마다 좀 달라요. 쉬운 책으로 하는 학교가, 아니, 하는 강의가 있고, 어려운 거 있는데, 보통 EBS 강의에서는 어려운 거 안 해요, 잘. 보고, 앱 이름이 EBS 보고 강의라고, 강의. 그 나중에 받아요. 지금 받지 마시고요. 자, 36쪽 61번. 예. 36쪽 61번. 자, 2차 함수 fx야.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잘 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얼마 이하야? 그치? 그럼 이 위로 볼록이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지. 그치? 최대값이 어디서 나와? X값. 마이너스 2에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래프를 이렇게 보라고, 이렇게. 축이 어디서 나와? 마이너스 2에서 나와야지. 이거 간파해야지. 그럼 얘는 F-2하는 다 나왔다는 얘기잖아. 그치? 위로 볼록이잖아. 그치? 자, 그런데, F-4의 값도 나왔네요. 마이너스 4에서 무슨 값 나왔어? 0. 마이너스 4면 여기가 몇 칸이야? 그럼 이렇게 그려보면 되죠? 아, 여기가 그게 아니라. 그럼 마이너스 4면은 여기인가요? 네. 여기도 있잖아요. 얘가 마이너스 4죠? 네. 그럼 여기도, 여기 몇일까요? 0. 0이죠, 그러니까. 그럼 여기가 Y축이에요. 그려볼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얘는 X역형 벌써 몇 개 나온 거야? 두 개 나왔지. 6은 모르지, 지금 현재는. 그치? 자, 친구차량에서 뭐라고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요. 자, 기억은 일단 맞아, 틀려. F0은 0이 맞아. 자, 집중으로. 그치? 자, 니은 X범위가 얼마부터 얼마까지 나왔어? 마일부터 1까지. 그때 나오는 친구값이 F1입니까? 자, 봐봐. 마이너스 1부터 1이면, 자, 마이너스 1이 0 있지? 그치? 그 다음에 1은 0 있지? 그치?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지겠지? 네. 그럼 최애 손은 누구야? 마이너스 아, F 1로서 나왔잖아. 네. 최소는 1로서 나온 게 맞지? 안 어렵다고. 그쵸? 그럼 니은도 맞는 말 아니야. 디귿은 이제 생각해 봐야지 이제. 자, 디귿은 뭐라 하냐면 CX P라고 했고 X는 자, P 이상 P 플러스 이 이하 몇 칸이야? 두 칸 차이죠. 네. 그런데 이때 예, 그러셔야죠. 제한면적 있으면 최소값은 몇이래? G? P라고 했지? 네. 자 일단은 이거부터 그래프 그려야 돼. 그러면은 종류를 어떻게? 네 가지인데 아마 일단 네 가지 그려놓고요. 축을 일단 잡아요. 축은 얼마였죠? 마이부터 여기. 아, 축은 마이였고요. 이거 많이 하다 보면 익숙해져서 빨리 한단 말이야. 근데 P부터 P 플러스인데 P가 양수래, 양수래. 이런 말은 없어, 그치? 그러면 경을 나누라고. 최대값이죠? 네. 아, 최소값인가요? 네. 그럼 최소니까, 봐봐. 이렇게 나올 때 있지? 네. 그럼 이제 최소가 여기야. 여기가 P고 여기가 P 플러스 2지. 자, 간격을 이쪽을 적게, 이쪽을 좁게 잡으라 했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간격이 여기가 좁고 여기 넓을 수 있죠. 빨리 이렇게 잡으라고. 그 다음 바깥으로 아예 나갈 수도 있죠. 이해돼요? 최소는 얘는 여전히 여기지. 얘는 최소가 여기지. 그러니까 그래프 두 개 나누면 되지. 그치? 그러니까 범위가 이 두 가지는 무조건 왼쪽에서 최소가 나와. 이해돼? 근데 이거 두 가지는 오른쪽에서 나온다고. 그니까, 얘는 범위가 얼마, 이렇게 이하가 나오게끔 하면 되잖아. 맞아, 틀려. 자, 얘는, 봐봐, P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보다 어느 쪽이야? 그래, 빨리 풀어야 돼. 그럼 P는 마이너스 4보다. 작은 범위. 자, 얘는 봐봐, 마이너스 2가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있어? P하고 P. 그치, 얘도 똑같지? 그런데, 간격이 넓지? 그니까, 열리고도시 풀란 말이야. 요 간격이 몇이야? 마이너스 2에서 P를 뺀 거고, 요 간격은. 여기서 이거 빼면. 이거지? 계산 안 되니? 헷갈려. 이게 헷갈려? 요 간격이 몇이야? 마이너스 2에서 P 뺀 거 아니야? 요 간격은? P 플러스 2에서 이거를 뺀 거잖아. 근데 이 간격이 더 크다며. 이거 16분씩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다음에? 자, 그러면 요 16분씩, P는 뭐보다? 마이너스 2보다 낮고, P는 뭐보다? 마사보다 커야 되지. 근데 거기에 뭐가 추가되지? 요거 추가되지. 자, 이 P는 뭐보다? 이 P는 뭐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보다 작으니까, P는 뭐보다 작아? 그렇지. 그럼 얘랑 16분씩이 어디야? 마사부터? 마사부터 하잖아. 얘는 마사부터 마사까지 나와. 왜 나온다고? 그치? 그럼 여기 등호를 넣어봐. 여기 이어져, 안 이어져? 이어지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미만은 다 되지.
그럼 이어지니까 마이너스 미만 다 되는 거지. 그럼 이쪽은 안 봐도 뭐야? 이건 안 풀어도 되죠, 이제. 자, 두 가지는 뭐냐면은, 두 가지는 전부 다 t가 얼마보다?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t는 여기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야. 얘는? 마이너스 3보다? 큰 거 하나 봤을 때. 끝. 알겠어요? 네. 그럼 최대값 변화하는데 잡으면 돼. 아, 최소값. 최소값은 어차피 뭐가 나와? P에서 나오죠? P 대입해봐. 아. P 대입하면, 시기, 아, 2차 시기지. 우리 시 태워야 되네. 자, 옆에 있는 최고차 되는 거야. 모르죠? 자, 그런데 뭐가 나와? 0. 0하고? 0. 이거 나오나요? 네. 예. 근데 이거, 이거 계속 알 수 있어요? 계속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치. 마이너스 4자 이용했지? 다른 거 없지? 축을 이용하는 건 다 됐고요. 함수 값이 없으니까. 됐네. 이것만 가지고 하면 되네. 그럼 P를 집어넣으면. 여기 뭐가 나와? A, P 가로. P 플러스. GP 아니에요? GP에요? 함수 FX 최소값. 최소값 먼저 잡아야지. 최소값 이거잖아. 네.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최소값 뭐 나와요? P 플러스. FP 플러스 2죠. P 플러스 1을 넣어봐. A 가로. P 플러스 E 가로 P 플러스 U 아니에요? 이 되셨어요? Got it? 자, 여기서 A가 무슨 뜻이야? 됐지? 그런데 우리 함수값 찾았지? 이 함수값을 뭐라 불렀어? G P지? 그럼 GP를 위에다가 딱 그려볼게요. GP식은 같이 몇 개야? 두 개죠? 그러면은 P가 얼마보다? 마산보다 작을 때 예지. 이해돼요? 마산보다 작을 때 예지. P가 얼마 이상일 때? 마산 이상일 때 예죠. 그래, 그래, 대충 그릴 수 있어, 없어? 여기서 변수가 누구야? P요. P야, P. 가로축이란 말이야. 그죠? 그럼 여기는 P 더하기 6이 나온 거고. 빨리? 자, 됐어? 자, 그래프 그린다. 에이, 이거는 P가 마이너스 3 이상인 거 밑에 넣어볼게요. 본반 나오네. 그렇게 할게요. 자, 그래프 그립니다. 가로축을 무슨 축으로 볼까? Y축. P축으로 보면 되죠? 아, 가로요. 아, 네. 세로축은 GP축으로 보면 되죠? 네. 자, 얘는 P가 0하고 어디? 자, 마산. 마산이니까 이쪽으로 잡을게. 이쪽이 마산이야? 자, 세로축 좀 이쪽으로 옮길게요. 너무, 너무 좁으니까. 요거, 요거를 GP축으로 잡은 거야. 자, 마산보다 왼쪽일 때 뭐 나온다고? 이거 나온다고. 네. 자, 그럼 얘는 0하고 어디서 만나? 마, 4에서 만나지. 네. 자, 생각 같이 해라. 자, 어디로 블록이야? 위로 블록이죠? 위로 블록 이렇게 나오지? 네. 이렇게 나오지? 근데 P가 마이너스 3 이하, 미만일 때만 잡지? 그럼 마이너스 3 넣어봐. 여기다 마이너스 30 얻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3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3A. 아, 그러니까 P에다가 마이너스 3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AT. 네. 이 함수 맞죠? 네. 그러니까 P가 나와요. P에서 제이블. 이게 마이너스 3A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주라고요. 얼마예요? 마이너스 3A. 이거예요? 네. 자, 값이 이거지. 그럼 그래프 이렇게 나오지. 네. 자, 그다음 P가 마이너스 이상일 때야. 이걸 그래프로 그려.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2하고 마루에서 만나지. 네. 이렇게 만나지. 어디로 블록? 위로 블록. 자, 위로 블록인데, 자, 축이 이쪽에 있단 말이야. 이거 위로 블록인데, 자, 마이너스 3 넣어봐. 같죠? 그럼 모양이 이게 나와야 되지. 이해돼? 그때 최대값이 뭐야? 1이요. 요게 1이야, 그러니까. 요게 최대죠? 그게 뭐 나왔다고요? 1 나왔다. 그럼 A가 뭐 나와요? 그렇지. 1을 풀란 말이야. A가 마이너스 3분의 1. 1 나올 때라는 얘기야. 네. 자, 문제 어디서 디귿? 맨 왼쪽. 그치, 그치. 그치? 그러면은 F 마이너스 2 여기서 바로 넣어놓고 하면 되는 거죠? 네. 자, 디귿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F 마이너스 2를 구해봤더니 마이너스 2가 와. 그럼 이건가요? 네. 그럼 얘가 마이너스 4인가요? 근데 A가 몇이라 했죠? 그렇지, 그 말이야. 그럼 3분의 1. 어. 자, 끝. 디귿 또 참인 거야, 그러니까. 아, 5번이네. 다 기억 유닛이 다 맞아요. 선이 해서 디귿 정도를 풀 수 있어야지 너네가 1, 2, 3이 나온다고. 웬만한 저렇게 복잡한 걸 그냥 모의고사 유형 문제에서도 이거 디귿을 그렇지, 좀 숫자 바꿔서 내는 거야. 저런 복잡한 유형의 보기들은 그런 다 맞지 않나요? 대부분 어떻게 알아요? 아, 내가 모르던데. 너 어떻게 알아? 내가 신이 아닌데. 어, 신 아니었어요. 어? 자, 안녕하세요. 현직업. 자, 60. 시간이 한 60, 5분 남았나? 4분? 예, 하다가 좀 잠깐 끊을게요. 이거랑 비슷한 문제 아니야? 64번하고 61번하고 비슷한 문제 아니야? 자, 찍을게요. 그냥 나눠서 하다가 귀찮아서. 근데 틀려도 귀찮더라도 해봐. 근데 그걸 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은 땅과 저기 뭐야 하늘 차이야. 해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덜 당황스럽다고. 자, 64번 가볼게. 자, 창 띄우고요. 그리고 옆에서 너네가 산수 좀 빨리빨리 잘 도와줘야 돼. 자, X는 자, 2부터 4까지 할. 자, Y는 편의상 이렇게 할게요. FX라고 할게. 어딜 볼로? 아래로 볼로. 왜 칠판 안 보니? 지금 숙제하는 시간 아니야. 됐죠? 자, 이거 센터가 얼마라고? 4라고. 근데 범위가 있어 없어? 또 나눠야 돼. 또 나눠야 돼. 알겠어? 어디를 불러? 아래를 불러. 축 얼마? 그렇지. 근데 최소니까 일단 그래프 몇 개 그려볼게요. AD가 뭐 자연수 일어날 게 없죠? 이렇게 해볼게요. 일단은 필요한 거 그리고요. 자, 2부터 4가 최소지, 최소. 최소니까 2부터 4가 이렇게 잡힐 수 있지. 최소 여기야, 알겠지? 그 다음에 범위가 넓고 범위가 좁을 수 있지? 자, 그런데 축이 들어가면은 어차피 최소는 똑같지?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가운데 이렇게 하면 돼. 간격이 필요? 없다. 없어. 축이 들어가면 어차피 최소 여기야. 근데 아래로 부르면 최대면은 나눠야 돼. 최대면 나눠야 돼. 그치? 최소 여기야. 그런데 이제 바깥으로 나갔어. 바깥으로 나갔어. 그럼 이렇게 되어있지. 그럼 최소는 누구야? 여기지. 네. 그치? 그니까 몇 종류만 하면 되냐? 이게 세 종류만 하면 되지. 네. 그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위에다가 이렇게 로마 소문자를 쓰시고 범위를 나누라고. 네. 그림부터 하고. 그럼 얘는 2A가 뭐보다? 4보다? 클 때. 얘는 2A가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있을 때? 2A하고. 그렇지. 얘는 2A가 2보다? 4, 이렇게, 4라고. 알겠죠? 그 다음 A범위 구하라고. A는 뭐보다 클 때? 자, 2보다 클 때. 얘는 A가 누구하고 누구? 1과 2. 얘는 A가 1보다? 4 클 때. 등호를 이제 넣으라고요. 등호는 선생님이 그냥 편의상 알려 드릴게요. 등호는 겹치지 않으면 돼요. 알겠지? 이해됐어? 등호는 겹치지 않게만 늘면 돼요. 2A가 2A보다 커야 될 거 아니에요? 2A가 2보다 왼쪽이잖아. 그런 거. 아. 됐죠? 네. 됐죠? 이렇게 폼이 나눴어요. 그러면 이때 최소는 누구야? 최소는 누구야? 4가 아니라 F4지. 4대2라면. 자, 표준 바꿀까? 자, 표준 바꿔. X, 마이너스, 2A의 완전. 제곱 더하기 B죠. 네. 그죠? 4대 2하면 어차피 4대 2하면 여기다 대입하면 똑같지? 네. 그러면 여기다 대입할게요. 얼마? 4 빼기 2A 제곱.
그럼 2A 빼기 4A 제곱 더하기 비야. 표정 바꾸게. 나중에 그래프 또 그려야 되니까. 네. 그럼 얘 채도가 누구야? 그래서 2. 2 바꿔. 2 맞죠? 2죠? 채도가 2에서 나오잖아. 네. 아. 채도가 B지. 네. 자, 얘는 채도가 누구야? 그래서 2. 2로 나와. 그러면 2A 빼기. 2A. 맞죠? 제곱 더하기 B지. 그럼 그래프 그릴 수 있지. 자, 얘는 2를 밖으로 빼봐. 4 가로. A 빼기 2에. 제곱 더하기 2죠? 그 최소가 몇이 됐어? 4. 그럼 B를 A가 2차로 풀 수 있지. 그죠? 자, 이거 뭐가 됐다고요? 4가 됐다고요. B는 4가 된 거 아닌가요? 상수함수야. 자, 여기가 4가 됐지? 이게? 자, 여기까지 정리할게. 그럼 B는 뭐야? 마, 4, A 빼기 2에. 제곱 더하기. 가로축이? H축. 세로축이? B축. 그래, 그리면 됩니다. 아. 그래서 얘는 무조건 B는 뭐야? 4. 이 범위에서 무조건 4. 얘는 B는 마이너스 4 가로 A 빼기 1에 완전. 제곱축. 그렇지. 식 다시 바꾸면 되죠? 네. 여기까지 끊고 잘하셨다 할게. 근데 문제가 얘들아, B의 최대야? EA 더하기 B의 최대야? EA 더하기 B. 그럼 B는 A를 문자로 바꿨지? 그렇지? 네. 우리가 이제 여기다 뭘 풀 거냐면은, 여기다 쓸게요. 자, EA 플러스 B의 최대를 구할 거야. 그렇지? 자, EA 플러스 B면은 여기다 EA 더한 거지. 솔직히, 네. 마이너스 4 가로 A 빼기, 아이고, 정리를 다시 해야 되구나. 그래. 자, 여기다 2 더하자. 이렇게 더하지? 네. 그렇지? 그럼 세로축이 얘가 되면서 가로축이 다시 A축이 되겠지? 네. 자, 정리해 볼래요? 마이너스 4. A제곱, 여기가 마이너스 4다. 10 플러스 16A죠? 네. 16A면은 여기가 18A가 되나요? 14A. 예? 14A. 4다 16A. 여기 2A 되어있잖아. 18A. 그 다음 4다 16이니까? 마이너스 10? 이 나오나요? 네. 얘 마이너스 16이니까, 여기에서 다시 10 세워야겠다, 그지? 자, 여기도, 여기는 어차피 B가, 그러면은, 2A 더하기 B라고 했으니까, 2A 더하기 B면은, 얘는 2A 더하기 4지. 이걸 그려야 되지. 근데 A 범위에서 이걸 그리는 거지, 그지? 지금 우리가 볼 때 2A 더하기 B 아니야? 네. B는 어차피 이 범위에서 B가 무조건 4야. 네. 그니까, 얘가 4니까 2A 더하기 4를 그리면 되잖아. 아, 네. 어. 자, 여기는 또 2A 더하기 B를 써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4 가로 A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4인데, 거기다 2A 되어있지. 네. 그럼 또 정리해봐. 마이너스 4A 제곱,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8A지. 그럼 더하면 10A인가요?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가 없어지나요? 네. 이렇게 되네, 그지? 그러면은, 이거에, 이 그래프의 최대를 구해갖고, 그 값의 4배를 구하면 된다는 얘기네, 그지? 자, 그럼 A가 이제 2보다 클 때는 얘를 그려, 그지? 자, 간단하게 표정 바꿀게요. 이게 A 빼기 뭐의 제곱이냐? 4분의 9. 2분의 9인가? 이렇게 되나? 그냥 그래프만 이렇게 그릴게. 자, 여기다 그릴게요. 자, 2a 더하기 b를 하나의 함수값 y로 봐. 그럼 그래프가 지금 a가 이렇게 세 가로축이 이렇게 잡혀요. 그죠? 이게 a축이고, 이게 2a 더하기 b축이야. 근데 변수가 a가 2보다 클 때랑 1과 2 사이일 때라. 2보다 클 때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1과 2 사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1과 작을 때가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 범위야? 여기 유범위 구하는 거지. 근데 모양이, 이거 축이 얼마니? 8분의 18이니까 4분의 9가 되나요? 4분의 9면 1점 얼마죠? 모양이 내려가지,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지. 그러면 2일 때 구해봐. 2일 때 얼마? 마이너스 16, 그 다음에 2일 때는 36이니까 빼기 10이 하면. 이렇게 하면은. 28을 빼면. 거의 2점 얼마?
예? 아, 2점 얼마야? 나 2점 얼마야? 아무튼 내려가잖아. 2점 얼마니까 내려갈 거 아니야. 아, 이런 거 알아보면? 2일 때 얼마나? 마이너스 4, 16에 플러스 36에 마이너스 10이니까 그러니까 36에서 28 빼면 8인가요? 2일 때 8 나오나요? 네. 2일 때 8 나오고 그 다음 위로 올라가야지. 축이 0이니까 이게 4분의 9죠. 그럼 축이 올라갔다 내려가야지. 네. 4분의 9를 구해야 되는구나. 아, 자, 표정 한번 바꿀게요. 자, 얘가 마이너스 4로, 얘가 a 제곱 빼기, 자, 2분의 9a, 그 다음 플러스 반으로 나온 거 제곱, 16분의 81 빼기 16분의 81.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12인가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4로 a 빼기 4분의 9의 전체 제곱에 곱했으니까, 플러스 4분의 81. 그 다음 마이너스 4분의 48이니까, 4분의 33 나와요? 4분의 33? 여기, 여기지. 네. 모양이 이렇게 되지. 네. 됐죠? 자, 그 다음에 1과 2 사이야. 1과 2 사이면 직선이 그려지지. 4요. 그러면은 여기 1일 때 얼마나? B는 4. 1일 때 6 나오죠? 네. 그 다음에 2일 때 얼마나? 8 나오지. 네. 얘들아, 계산 좀 정확하게 해주고. 자, 그 다음에 1보다 작을 때 얘가 그려지지. 네. 그죠? 그러면은 식이, 이게 추출해가지고 얼마니까? 8분의 10입니다. 4분의 5지. 1점 얼마지? 네. 1점 얼마니까 축이 여기 있고요. 모양이 이렇게 되지. 내려가지. 이렇게 되겠지. 1 넣어봐. 1 넣으면 얼마야? 6 나오죠? 네. 최대가 몇이야? 어차피 4분의 30. 그죠? 그거 몇 배? 네, 그럼 33이죠. 이해돼요? 네. 네. 좀 어려워요. 너 그래프를 정확히 그려봐야 돼. 이해되지? 네. 응. 이 정도 풀면 몇 등급? 1등급? 껌 줘요? 좀 깨끗한데. 그냥 뱉어. 그냥 컵에다가. 오늘 몇 시간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할게요. 자, 사진 찍어요. 집에서 본인들이 다시 연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요런 게 만약에 정수로 딱딱딱 떨어지면 계산 쉬웠죠. 근데 이제 분수가 나오면서 이게 선생님도 봐봐. 계산 식이 오래 걸린단 말이야. 시험 볼 때 얼마나 당황되겠니. 마치 답이 아닌 것 같고, 그지? 그런 거 연습을 해야 된다고요. 50분 동안 시험 보면 너네 얼마나 당황될지 알지? 네. 틀어 문제를 못 푼다, 그러니까. 마킹돼야 되죠. 그죠? 다시 5분밖에 시간 안 주어지죠? 그죠? 킬러 문제 두 문항, 세 문항 남겨놓으면 몇 분 남게? 시간 안 남아요. 어려워. 빨리 푸는 애들이 많이 남아야 15분 남아. 그러면은 계단 느리게 하고 느긋하게 풀어서 못 풀어요. 풀 시간 없어요, 킬러 문제. 어려워요, 빠른 문제. 킬러 문제 풀 시간 자체가 없어요. 다 찍는다고요. 그래서 첫 시험 볼 때 어떻게 하면 알아야 돼? 심장이 벌렁벌렁해. 자기가 심장 뛰는 소리가 들려. 정신없는 것 같아. 문단 맞죠, 지금? 그래서 여학교 같은 경우 첫 시험 보고 애들 다 엎드려 울어요. 진짜요? 긴장이 풀리니까. 시험 뒤 딱 내잖아? 그럼 이제 울어야 돼. 긴장이 다 풀리거든. 운다고 그래? 근데 선생님 그럴 수 없는데. 선생님 영어 봤어요? 영어 봐봤어요? 문단한 줄 아네. 자, 요식 7번 할게요. 37쪽 67번. 근데 킬러 문제 말고 다른 문제들은 없죠? 아니요, 다른 문제들은 그냥 무난해요. 그러니까 킬러 문제 제외하고 나머지에서 틀리면은 개망하는 거예요. 아, 이거 화면이 왜 이렇게 안 되냐. 지금 학제 개편되면서 너네 내신 중요성도 높아진 거 알죠? 네.
뭐 오늘 중앙일보 시험지 봐. 저기 기사 봐봐. 내신 뭐요? 내신 중요성이 더 높아졌어. 그전에는 학종 이런 걸로 가다 보니까 그 정치인들 자녀들이 막 그냥 막 편법으로 들어가대. 네, 그런 거 없애려고 정시 확대한대. 확대, 맞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시 확대가 정시 확대가 아니래. 그거를 이제 가서 읽어봐, 기사를. 자, 67번 갈게요. 자, Y축을 여기로 놓으면 되죠? 가로축을 이렇게 놓으면 되죠, X축을. 자, 모양이 이렇게 된 거죠? 자, 여기가 몇이야? 6인가요? 됐지? 여기가 2분의 3인가? 이해돼, 안 돼? 여기가 몇이야?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죠? 4.5인 되니까, 맞지? 그러면 이 세 점 가지고 너네가 그래프를, 식을 세울 수 있어, 없어? 있어. 세울 수 있죠? 이거 중학교 몇 학년 문제야? 2학년. 3학년 거지? 끝났지? 자, 간다. fx는 최고 차계수 a, x, 플러스 2분의 9, 가로, x, 빼기 2분의 3. f0이 몇이니까? 대답 좀 하세요. f0이 몇이에요? 4분의 17. 됐어요? 네. 이해 됐어요? 네. 그럼 a는 몇이야? 5분의 12. 맞아요? 그러면 3, 2, 6, 3, 9, 21, 마이너스 2분의 8. 요게 A 나왔지? 네. 그럼 FX는 마이너스 9분의 8 가로 X 더하기 2분의 9 곱하기 X 빼기 2분의 3. 맞아? 맞아요? 아이고. 축방이 얼마예요? 축방은 마이너스 2. 얘랑 얘랑 더하면 몇이야? 2. 하, 얘랑 얘랑 더하면 몇이에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됐어요? 최대값 나와요? 네. F 몇 구해야 돼? F 마이너스 3. 그냥 이거 구하면 되잖아. 마이너스 9분의 8, 마이너스 2분의 3이래. 3인가요? 마이너스 2분의 3이래. 마이너스 3인가요? 네. 8미터인가요? 되셨어요? 얘들아, 이런 거는 그냥 기본 문제, 식은 문제 풀어야 돼. 자, 넘어갈게요. 자, 68번 질문 있었죠? 자, 68번. 자, 정삼각형이에요. 지웁니다. 자, 정삼각형이에요. 뭐, 자폐표면에 그려서 하고 싶으나 그려서 하시고요. 가운데를 딱 자를게요. 요점이 A점, 여기가 B점, 여기가 C점. 여기 직사각형 내접해 있죠. 정중앙이죠, 당연히. 자, 여기가 D, 여기가 G. 그 다음에 E, F. 자, 밑에가 20이에요. 자, 여기까지 길이가 몇이에요? 중점까지가 10이고요. 여기 몇 도예요? 60도예요. 그러면 여기가 30도예요. 그럼 2 대 1 대 루트 3이 되는 거야? 네. 그치? 그럼 여기 A로 놓으면, 여기 몇 A? 여기는 루트 3A. 3A. 그럼 여기는 몇이야? 20 마이너스. 됐어요? 여기랑 이렇게 똑같으니까. 이해됐지? 그럼 이거 넓이를 10으로 구할 수 있어 없어? 있다. 그 넓이가 가장 어떤 때야? 20대. 가장 큰 때야. 이 넓이가 가장 큰 때야. 자, 불러. 20. 루트 3a 가로 20. 100. 그렇지. 2를 밖으로 묶을게. 그럼 이건가요? 맞아요. 그러면 최대값이 어디서 나오죠? a 자리에 뭐 넣어야 되죠? 5 넣어야 되나요? 네. 축에서 나오잖아. 0하고 10에 가운데. 그럼 5를 넣어서 들어가셔야 되지. 그럼 A가 몇일 때야? A가 5일 때잖아. 이해돼요? 자, 여기 원이 내접해 있죠? 자,
요 직각삼각형 넓이 구해. 삼각형 A, 아 삼각형 BDE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루트 3A. 그렇지? 그럼 2분의 루트 3A 제곱이죠. 그죠? 그 넓이가 2분의 1 R. 자, 네자번의 반지름 R이라고 해. 그 다음 공식이 뭐죠? 둘레인가요? 2분의 1 R 둘레 3A 플러스 루트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뭘로 밖으로 나가니? 2분의 루트 3 밖으로 나가지. 루트 3 나가면 여기가 루트 3이고 플러스 1 그 다음 A 밖으로 나가지. 그죠? 그러면은 2분의 루트 3 앞으로 되죠. 그죠? 그 다음 A 앞으로 되죠. 그럼 A가 뭐가 돼? R 루트 3 플러스 1이지. 근데 A가 뭐야 돼? 5일째지. 그럼 R은 몇 나와? 루트 3 플러스 1 통해 5 나오지. 그러면 5 바로 여기 분모가 뭐가 돼? 2가 되나요? 그럼 루트 3 마이너스 나오고 이게 반지름이지. 이해돼요? 그런데 반지름이 나왔고요. 그때 내려간 원의 둘레. 자, 원의 둘레는 2파이 R이죠. 그럼 여기 두 배하면 되죠. 그럼 5 루트 3 마이너스 1파이죠. 끝났죠? 그럼 여기가 5 루트 3 마이너스 5파이가요? 그럼 P가 누구야? P. P가 5죠? 네. Q는? 마이너스. Q는 마이너스 5죠? 끝났죠? 네. 이렇게 하면 되죠? 지금 뭐, 어떻게 했는지 알겠어? 네. 이 직사각형 넓이가 가장 어떨 때? 가장 클 때. 그러면 축이죠, 축. 네.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0하고 5, 아, 10. 이렇게 만났잖아. 축이 어디야? 5. 5잖아. 5일 때 축이지. 네. 그럼 A가 5일 때니까. 그럼 이 삼각형 넓이 2분의 1, 얼 둘레 아니야? 그럼 삼각형 넓이를 A랑 루트 3 해가지고 할 수 있잖아. 네. 어, 그냥 푸는 거야. 정확히 몇 하는 거야? 3. 3 하는 거야. 근데 그럼 쉬운 거죠. 네. 4점짜리. 예, 4점짜리. 그 다음에, A가 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야? 요 넓이가 가장 클 때라며. 네. 이게 지금 위로 굴러오는 2차 함수 아니야? 네. 근데 A가 0하고 10 아니야? X열평이? 아. 그럼 축이 가운데잖아. 자, 30도 쪽. 자, 1번 갈게. 저 BD랑 원이랑 넓이가 같은 거죠? 어디야? 저 BD, 삼각형 BD랑. 삼각형 BD랑. 원이랑. 원이랑. 그, 넓이가. 넓이가 왜 같아요? 삼각형이 큰데. 넓이를 내심으로 좋아하는. 아니, 내저번에 반지름 있을 때 넓이와 공식 있잖아. 2분의 1, 어, 둘레. 나 살 찌웠죠? 자, 30. 도쪽 1번. 자, 몇 줄이니? 어, 이거. 몇 줄이야? 보자마자 나와야지. 여기가 마이너스면 가운데 플러스니까 3줄이지. 바로 나와야지. 그죠? Z3줄이 몇이야? 예. 바로 나와야 돼, 다. 3줄이. 당연히 외우는 거죠. Z3줄이 몇? 1. 3. 자, 뒤는 Z4제곱 더하기 Z5승이 마이너스 1입니까? 자, Z4제곱 뭐라 같아요? Z랑 같죠? 여기는 Z. 제곱과 같죠? 봐봐. Z제곱 더하기 Z 몇이야? 0. 마이너스 1, 예. 3이죠? 네. 그죠? 쉬운 거죠? 네. 자, 뒤은 Z의 n제곱 더하기 Z의 2n제곱 더하기 Z의 3n제곱 더하기 Z의 4n제곱 더하기 Z의 5n제곱이 마이너스 1을 만족하는 n야. 대개의 자연수가 총 66개입니까? 자, 요게 몇이야? 1이요. 1이죠? 그러면은 여기가 Z의 3n제곱에다 Z의 n 곱한 거지. Z의 n. 그럼 여기는 Z3n에다 Z2n 곱한 거지. 네. 그럼 여기 어차피 1이지. 네. 그러면 이거 두 배 나오지. 네. 그죠? 두 배에서 Z의 n 더하기 Z의 2n제곱이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찾으라는 얘기죠. 네. 아, 여기가 1이 한 번 더 있군요. 마이너스 2. 그쵸. 1 나오면 마이너스 2 나오는 거 찾는 거죠. 네. 그러면 2로 나누면 2, Z.
마이너스. 그렇지. 이게 그 마이너스 1 나오게끔 하는 자리를 찾으면 되지. 네. 그럼 Z 자리, N 자리 뭐부터 대입해? 1. 1부터 대입해. 그럼 Z 더하기 Z제곱 몇 나왔어? 1. 그래, 맞죠? 네. 1일 때 되지. 네. N이 2일 때 나와. Z의 제곱 더하기 Z 4승이야. 자, 6에 다시 Z죠? 네. 그럼 뭐야? 다시 똑같이. 네. 또 마이너스 나오지. 네. 근데 N이 이제 3이야. 그럼 Z의 3제곱 더하기 Z의 6제곱이지. 네. 그럼 값이 2 나오지. 마이너스 1이 안 나오지. 이해돼요? 그러면 n에다가 4 집어넣으면 다시 얘랑 어때? 같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나오게끔 하는 건 결국 뭐의 배수가 되면 안 돼? 3의 배수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이해돼요? 네. 3의 배수가 되면은 아니죠. 안 되는 거죠. 쌤, 네. 근데 z3제곱에 1 아니에요? 예. 근데 z6제곱은 z3제곱에 요 제곱이니까 1이잖아 다시. 1 더하기 1은 2. 어, 2. 맞죠. 근데 얘 마이너스 1 나오면 되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나오면 안 되잖아. 3의 배수가 아니어야 되잖아. 그러면 100까지 3의 배수가 몇 개 있어? 33개. 33개 빼면? 67개가 정답이지. 네. 디귿은 틀렸지, 그래서. 네. 아시겠죠? 예. 자, 2번. 자, 2번 갑니다. 자, 2번은 그냥 비교적 좀 쉽게 나온 것 같긴 한데, 자, 닮음인가요? 네. 닮음으로 풀면 되겠다, 그죠? 자, 이게 직각삼각형이고요. 자, A점, 얘가 B점, 얘가 C점, 얘가 알파예요. 자, 밑변이 베타예요. 그런데 이 안에 정사각형이 내려져 있죠? 자, 이렇게 이게 정사각형이래요. 내접해 있어요. 근데 정사각형의 넓이하고 둘레길이를 두근으로 하는 자, 일단 씻어볼게요. X의 제곱 빼기 4X 플러스 2는 0인데 이때 나오는 두근이 알파 베타래요. 직접 알파 베타 떠나는 게 아니라 알파 더하기 베타는 4가 되는 거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자, 아무튼 이런 관계식이야, 그치? 네. 자, 그런데 이거의 넓이와 뭐가? 둘레가 두 근이 되는 2차 방식이 얘래요. 자, 4x 제곱, 플러스 mx, 그 다음 플러스 n 이고 0이래요. 그죠? 그럼 넓이하고 둘레를 알아야죠. 네, 알파 벤파 구한다고 쉬운 거 같아요. 이거를 직접 루트를 써서 풀려고요? 근데, 하나만 a.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자, 한 변을 a로 잡아봐. 그러면은 요 직각하고 요 직각의 닮음이지. 네. 그럼 닮음비를 써보자. 여기가 몇이야? 알파에서 A를 뺀 거. 여기는 몇이야? A가 된 거고 여기는 베타 빼기. 그럼 닮음비 나오지.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그렇지. 그러면은 알파 빼기 A 대 A는? A 대 베타 빼기 A가 되겠지. 되셨죠? 자, 그럼 A의 제곱을 얘랑 곱했어요. 자, 그럼 알파 베타가 나올 거고 마이너스 A로 묶은 상태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A제곱이죠. A제곱 없어지죠. A는 벌써 틀리죠. 그죠? 요 자리에서 뭘 대입했으니까 2를 대입하고 요 자리가 뭘 대입했고요? 2를 대입했고요. 아, 4를 대입했나요? 아, 4. 네, 4A. 그럼 그 값이 뭐야? 여기지. 그럼 A는? 2분의 끝났지 그러면. 네. 그럼 넓이는 몇이야? 4분의 1이고 둘레는? 2죠? 끝났죠? 알겠죠? 예. 이게 두근이야. 그럼 얘를 x1, 얘를 x2라고 해봐. 그럼 x1 더하기 x2는 몇이니까? 4분의 9가 되고 그게 마이너스 4분의 n 나온 거죠? 그죠? 그 다음에 x1 곱하기 x2는? 두 개 곱했으니까. 쌤. 어. 근데 둘레가 왜 2예요? 예? 둘레가 왜 2예요? 둘레가 4A 아니야? 4A요? 둘레가 4A잖아. 4A면 A가 2분의 1이니까. 네. 그럼 2 아니야? A가 2분의 1이요. 왜요? 아, 헷갈려.
광이 이거 넓이 A 제곱 아니야? 네. 이거 둘레가 4A 아니야? A 구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M은 다 나온다 그러니까. 그쵸? 그럼 M은 몇이야? 마와 부가 되고 N은? 2. N은 그치 2 나온 거지. 이렇게 되겠지? 그쵸? 10개 나온 거. 근데 문제는 M 구하기 마이너 7 나오나요? 네, 그렇게 하면 되니까 10점? 네. 네. 자유형으로 풀면 70점. 근데 이거 해도 안 풀리면은 알파벳 분산도 있어. 그건 환자야, 환자. 맞추면 되는 거. 루트 그늘 그냥 만약에 안 되면 그렇게는 해야지. 끝나 이 됐죠? 예. 넘어갈게요. 현정아 여기 질문 아닌 거지? 네. 질문 아니었지? 이거 질문 아니었죠? 지금으로 돌아가. 현재 자고 있었니? 그러면요. 풀고 있었어요? 이 질문 아닌 거예요? 너 뭐 하는 놈이야? 너 정신 안 차려? 자, 2차 방식이 있어요. 이거 전에 고정에서 풀었죠? 네. 여기에 한 허균이 뭐래요? P는 실수죠, 문제에서. 예, 그럼 다른 한 분은 알파. 혈액이겠지. 그럼 두 분을 더하면? P. 두 분 곱하면? P 그렇지. 자, 근데 문제는, 자, 허균을 생성했지. 그런데 그 값이 뭐가 됐어? 실수가 됐지. 그럼 어떻게 풀라 그랬어, 내가? 그치? 그 말이지. 여기다 값붙이라 했지. 그치? 그 값이 알파 3등하고 어때? 같지? 그럼 넘겨. 그럼 알파 3등 빼기 알파 4의 3제곱은 얼마? 그럼 인터넷 되죠? 바로 풀죠? 기계적으로 바로 풀면 되지? 근데 허근 알파라고 했을 때요. 예. 알파가 실수면 안 돼요. 알파가 실수면 2가 안 나와요. 네. 그럼 여기 알파 제곱, 알파 곱하기 알파가 플러스 알파 4의 제곱은 0이야. 그치? 자, 그런데 알파랑 알파 4가 같을 수 있어요? 알파는 허수니까 절대로 알파 4랑 같을 수가 없지. 그럼 0이 아니야. 그럼 0이가 0이라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금방 계산을 할 수 있죠? 자, 얘는 두 분의 합의 전체 제곱에서 뭐를? 그렇지. 얘를 한 번만 빼면 되죠? 그럼 이 자리에서 뭐? P의 제곱 마이너스 P 빼기 4 이퀄 0. 이렇게. 그럼 모든 P의 부분. 그렇지. 그 말이야. 이렇게 풀라는 얘기야. 그죠? 예. 자, 저희, 우리 고정이 했어요. 예. 하나, 무슨 걱정이 있어요? 누가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 말하고 뭐 어떻게 해요? 야, 죽여버릴 거야. 우리 하나 괴롭히면. 걱정해. 자, 4번 가보자. 자, 치워내서. 현정아, 너는 왜 질문해놓은 걸 잘 안 봐요? 봤는데요. 안 봤잖아. 봤는데요. 절대 안 줘. 아니. 그냥 형 안 믿어. 안 믿는 게 아니라, 일이 안 가는 거죠. 이건가요? 자, 어디로 볼록이에요? 위로, 아래로. 예? 위로. 예? 위하고. 어디로 볼록이에요? 아래로. 됐죠? 잘 봤어요. 네. 되나요? 네. 자, 얘가 0이고요. 얘가 몇이에요? A. A인가요? 축박이 얼마니? 6분의 1. 그렇지. 대칭입니까, 그치? 자, 그런데 여기 위로 보라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여기를 A라고 볼게. A점하고 여기 B점, 여기 B점 만났지? 네. 그냥 모양이 이렇게 된 거지? 그죠? 여기가 C인가요? 네. 자, 이 거리가 몇이래요? 10백이 거리가 몇이래요? 3. 3인가요? 네. 그럼 여기를 뭐라고 볼래? 0인가요? 그렇지.
그래서 이해돼요? 네. 자, 여기는 2a, 몇이야? 2a. f. 2분의 a지. 자, 2분의 a가 봐. 2분의 a는 얼마? 2 곱하기, 2분의 a 곱하기. 여기 몇이야? 마이너스 2분의 a인가요? 그럼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인가요? 아, 마이너스 2분의 a 제곱인가요? 저, 요건 나온 거지. 그럼 얘는 이 품, 이 분호색 품수를 여기 지나는 거지. 그 다음에 지나는 두 개 나왔지. 자, 이 품수를 다시 상태해볼게. 얘를 GX라 해볼까? 아, 얘 친구 상태가. 아, 이게 FX야? 아, 미안. 이 GX구나. 그럼 얘는 GX로 쓸게. 아, 얘가 FX래요. 그죠? 최고 상태가 얼마래요? 마이너스 2라고 나왔지. 맞았어요? 자, 여기는 X. 이건가요? 맞아요? 그런데 얘가 여기 지나나요? 자, F, 2분의 A가 몇 나와야 돼? 2분의 A가 봐,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A지. 그런데 2분의 A가 봐, 마이너스 2분의 A 빼기 3이지. 그게 얼마 나와야 돼? 예? 얘들아, 너네 정신 차려! 예. 아, G요? 고마워. 네, G. 얘가 G예요. 이게 되셨죠? 그죠? 자, 그러면 정답 마이너스 밖으로 빼자. 2분의 A, 플러스죠? 그럼 여기가 2분의 A 빼기 3, 아, 플러스 3 곱하기 여기가 2분의 A 제곱이지, 맞지? 마이너스 아니에요? 얘가 플러스죠? 마이너스 먹였지? 됐죠? 이게 돼요? 자, 정답 얼마? 4분의 A 제곱 더하기 2분의 3A가 2분의 A 제곱이야. 그럼 4분의 A 제곱에 나와. 마이너스 4분, 아, 이쪽 넘기면 4분의 A 제곱 빼기 2분의 3A. 3A가요. 그러면 4분의 A로 묶어봐. 그래, A 빼기. 12. 예? 3A, 6A. 됐어요? 네. 맞아요? 그럼 A는 못 도는 거. 0 또는 6인데 A는 0 안 나오지. A가 0이 나올 수 있어요? A가 0이 안 나오죠? 그럼 A는? A는 6이죠? 네. A가 6이 되는 거죠? 이거만 알면 돼요, 이제? 그럼 2분의 2제곱 어디가 온 거예요? 자, 그래서 ACB. 자, ACB 넓이가 어디야? 여기. 이거 유럽이 구하는 거지? 네. 그냥 이거 대입해요. 예,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넓이 구하죠? 네. 자, 2분의 1 곱하기 6이가 몇이야? 18. 3이가? 자, 이거 높이가 몇이야? 18인가요? 네. 그럼 알아? 20, 오케이. 별로 안 늘었죠? 네. 4분의 1제곱 더하기 2분의 3A에서 3A는 2분의 1제곱에서 A제곱이 사수는 네가 해요. 아니, 어디가 안 보여요? 뭐가 어디 가요? 아니죠. 자, 넘어갈게요. 자, 몇 번? 5번. 예, 5번 질문 아니에요? 5번까지 풀어놨어요. 자, 5번 가보자. 요즘 알 것 같아요. 질문 아니에요? 이거 질문이면 못 가죠. 네. 자, 사진 찍으세요. 자, 뒤에 카메라 켜졌죠? 예. 자, 5번이에요. 아까 푸는 데는 아까 비슷한 맥락인데, 느낌이. 최고 참계수랑 1이 2차함수. 2차함수. 자, 그래프를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근데 1, 아, 여기서 두 개가 만났다고요? 이렇게 만났다고요? 여기가 지금, A점이 1, 0이래요. 이게 A점이래요. 자, B점이 A, 0이래요. 이게 A, 0이랍니다. 자, 이게 1, 0이고요. 여기가 A, 0이래요. A는 현재 일단 1보다 크지예요. 2차함수 이 그래프의 목적을 여기다 필요하고 있고요. 그러면 가운데 한번 잡아볼까? 가운데 얼마 되냐? 그렇지. 대칭이니까 여기가 2분의 A 플러스 1이란 말이야. 이렇게. 됐죠?
강의 때 처음 A를 지나면서 선이 직선이 하나 여기 지났어. 자, 이걸 조정되어 볼게. 여기 지났어요. 여기랑 뭔가 평행선이 하나도 보여. 근데 어디랑 어디? P하고 B를 지나서 평행이야. 여기랑 여기를 지나서 평행이라고. 그렇지? 그런데 직선의 기울기가 몇이래요? 직선의 기울기 1이 기울기 아니야. 둘 다 기울기 똑같아. 됐죠? 그러면 일단은 A하고 N 사이에 뭔가 관계식이 나올 거야. 자, 그 다음에 다시 다른 조건 있어 없어요? 여기가 어리군요. 요 점이 지금 현재 Q점인데, 여기가 Q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얼점이에요. 여기 Q점이었고, 얘가 P점이고, 얘가 얼점이야. 최대한 이렇게 내렸어요. 얘가 얼점이야. 다른 조건 없지, 지금. 네, 이때 이 조건 내에서 이제 보기 중에 고르는 거 찾으라는 얘기야. 자, FX를 한번 해볼게요. FX는 최고 창계수가 몇이라고 나왔니? 예, 1이라고 나왔다. 그러면 가로식이 두 개야. 자, 한 번은 X-1이나 한 번은 X-A 이렇게 되는 거야. 문제 안 어려워. 그치? 자, 6요소 있고요. 그러면 기억은 맞았어요. F 몇을 구하래? F 2를 구하래. 2 대입하면 되죠, 뭐. 그럼 1 곱하기 얼마? 2 빼기 A니까 2 빼기 A지, 뭐. 그래? 아, 기억은 차이야,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부터 뭐 하라고 하냐면 M이 등장해요, M이. 자, 이 직선의 기울기랑 이 직선의 기울기는 같대요. 무슨 값으로 봤대요? M의 값으로 봤대요. 자, P점의 잡혀 구해요. P점의 잡혀는 2분의 A 플러스 1, 몇이야? 요새 2분의 A 플러스 1 대입할 수 있어, 없어? 그치? F 2분의 A 플러스 1은 몇이냐면은, 요새 대입한봐 그럼 2분의 A 빼기 1 곱하기 2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야. 맞았어요? 맞죠? 예, 네, 요것만 산수 한번 해보면 되죠? 자, 얘가 4분의 A, 자, 마이너스 9로 바꿀 때, 그러면 A 빼기 1 제곱이지. 맞아? 그럼 식이 이렇게 나오지. 4분의 마이너스 A 빼기 1의 완전적 이렇게 나오지. 자수가. 그치? 자, 그러면 PB의 기울기가 몇이야? 그래, 그럼 A가 나올 거 아니야. A와 N 사이의 관계식이 나올 거 아니야. 자, BP의 기울기 구해보자. 그러면은 A에 몇 빼요? 자, A 빼기 얼마 분해? 2분의 A 플러스 1분의. 자, 0에서 A를 빼요. 0에서 1을 빼니까 플러스 뭐가 돼? 4분의 A 빼기 제곱되죠. 그 값이 뭐야? N이지. 그치? 그럼 A와 N사의 관계식 나오지. 자, 여기다 분모 문제 뭐 곱할래? 4를 곱하자. 자, 여기는 뭐가 되냐? 4A 빼기 2 가로 A 플러스 1 나오지. 여기 4 곱하면 A 빼기 제곱 나오지. 그게 N이지. 그럼 정리하면 뭐 나오냐? 2A 빼기 2 나오지. 그럼 A를 묶으면 이렇게 나오지. 약분할 수 있지. 예. 약분하면 뭐 나와? 2분의 A-1. 그렇지. 2분의 A 마이너스 나오지. 그러면 A와 N사의 관계식이 나오지. 맞아? 그러면은 A 값을 정리해볼까? A는 그럼 2M에다가 뭘 더한 거야? 2를 더한 값이지. 자, 니은이 뭐를 찾아보래? 그래? A. 어뢰 길이야? A 어뢰 길이가 몇의 길이래? 3의 길이래. 맞았어요. 자, A의 어뢰는 누구에서 누구 뺀 거야? 이거, 아니. 이거 뭐가 알아야 되는데? 응. 그치? 그럼 좌표를 알면 되지. 그러면은 A 값, A가 N 사이 나왔고요. 유보 기울기도 몇이었죠? 2분의 A 마이너스 1. 기울기도 똑같이 N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요 좌표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죠. 왜? 이 직선을 우리가 구하면 되니까. 기울기 몇이야? N이지. 그런데 몇 분만 몇이나? 끝났지. 그죠? 그러면 누구랑? 얘랑. 연립하면, 교점에 Q를 할 수 있지. 그치? 누구랑 연립하면,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A랑 누구를 연립해? 쟤를 연립하면 되죠. 그죠? 예. 그런 될 거 아니에요. M도 이게 빼야 될 거 아니에요. 됐죠? M도 A 값.
자, x 빼기를 묶어볼게요. 먹이 얼마? x 빼기 a가 나왔고, 마이너스 a 나오나? 그죠? 그 교점이 일단 1 나왔고, 나머지 교점 0이지. 그럼 x 빼기 a 빼기 1이 뭐가 되지? 0 나와야 되지. 그럼 x는? a 플러스 n 나오지. 그치? 여기가 a 플러스 n이죠. 마이너스. 맞죠? 그럼 a 언의 길이라고 그랬지? 그럼 a 언의 길이를 구해봐. 그럼 얘는 같이 물어봐야 돼. a 플러스 m에서 물린 거야. 그렇지. b를 뺀 거지. 아, 맞아요. 그치? 그러면 문제에서 a 빼기 1이 뭐니까? a 빼기 1이 뭐예요? 2m잖아. 그럼 2m에다가 뭐 더했으니까? m을 더했으니까 3m이지. 그러니까 a와 m 사이의 관계식을 알면 되는 거죠. 이해돼요? 자, 그럼 디귿이 뭐예요? 삼각형 b, r, q의 거리. 그럼 b, r, q면 0인데요? 그죠?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 삼각형의 거리인데, 그럼 식으로 그냥 구할 수 있네요. 자, b, r, q의 거리를 식으로 구해볼게. 자, 2분의 1 곱하기 2변이 몇? n이지. 그 다음 높이가 몇? 높이는 a 플러스 a로 여기다 넣으면 되지. 여기다 a 플러스 n 넣어봐. n 곱하기. x에다가 a 플러스 m을 대입해봐. n 곱하기 a 플러스 n 빼기 1이지. 근데 a 빼기 1이 몇 왔어? 2m. 그럼 얘가 3m이지. 그럼 3m 제곱이지. 네. 끝났지. 그래? 그럼 얘가 3m 제곱이죠. 그 넓이가 얼마래? 근데 br 아처럼 봤어. 자, 그 넓이가 몇이래? 2분의 80. 아니요, 그 넓이가 몇이래요? 2분의 80이래요. 2분의 80이래요? 자, 2분의 80에. 그러면 약분 했더니, m 세제곱은 20. 즉, m은? 3. 아, 3. 이해돼요? m이 3 나오죠? 그럼 m이 3이면 다 맞아요? 네. 그럼 a에다가 뭘 더했을 때? a에다가 7. a에다가 m 더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a, m은 10이다. a 더하기 m은? 10 맞아요? 네. 맞아요. m은 몇이고요? 3. 3이고, a는? 7. m에다가 3 넣으면 되죠? 네. 그럼 7 나오죠? 네. 그러니까 7 더하기 3이니까 10이 맞죠? 네. 가리? 네. 네. 마이. 그러면은 몇 번이 답이야? 기억, 니은 다 맞아요? 네, 다 맞네요. 선생님, 이제 맞춰 보세요. 응? 이거 맞춰 보세요, 이제. 다음 거 질문이 아니야? 다음 거 질문 아니야? 풀었어? 후회하고 싶어. 빨리 졸려서 그런 거야, 뭐야. 졸려요. 빨리 갔다. 근데 범위가. 예. 그러면 시험이 더 어려워요? 아무래도 좀 어려운 편이죠. 범위가 넓으면 차라리 낫지. 문제도 적으면 또 어렵죠. 어렵죠. 당연하죠. 자, 6번 가볼게. 자, 주입니다. 지금 내가 풀어주는 게 물론 도움이 될 거야. 근데 본인이 생각하지 않고 풀면은 그 말짱황이다. 말짱황이? 말짱황이야. 선생님이 풀어주는 거는 설명 들으면 이해되죠? 네. 본인이 풀면 못 풀어요. 그렇게 풀면 안 돼요. 상황 그러면 절대 실력 안 늘어. 어렵고 힘들더라도 틀리더라도 본인이 해봐야 돼. 알겠지? 네. 당연한 얘기인데 이걸 잘 안 듣기 때문에 계속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이. 자, 마이부터 5까지. 5단부터 제대로 하라고. 5단부터를 제대로 해놓으면 돼, 그래서. 자, F0과 F4는 같대. 어? 그럼 여기서 너네가 알 수 있는 거. 축방은 몇이야? F2. 그렇지. 예? 아니, F2. 예? 2일 때. 그러니까 축방은 X는 2야. F2가 아니야. 알겠죠? 자, 축방. 나왔어요. X는 2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관계식 2개 나왔네. 마이너스 1의 사양수 값과 F4. 어? 근데 절대값이야. 그게 0이래. 자, 조건이 또 나왔어. FX의 최소값이 몇이래? 마이너스 19래. 그래서 F3을 구하는 거야. 식이 나와야 돼. 자, 예측해보자. 그럼 일단 이걸 예상해볼까? 자, 그래프를 일단 대충은 예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A도 양수일 때문에
자, 그럼 좀 이따 보고요. 봐봐요. 0에서의 값과 4의 값 같지. 근데 아래를 모르게 위를 모르게. 아직은 몰라. 축이 확실한 건 어디야? 이야. 그러니까 모양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야. 아직은 몰라. 그러니까 나머지는 내가 이제 찾아야 돼. 그치? 얘는 제한 변형이 있기 때문에 어? 선생님 최소값 나왔네요. 최소값 치면 아래로 블록 아닌가요? 착각하면 안 돼. 이건 제한 변형 없을 때야. 제한 변형 없이 이렇게 나오면 얘는 어디로 블록이야? 얘는 아래로 블록이야. 당연히 최소값 치니까. 근데 제한 변형이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지. 그치?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아래로 블록인지 위로 블록인지 너네가 이제 이걸 가지고 판단해야 돼. 자, F4가 0 이상이야. 한번 풀어봐. F-1에다 F4를 더했지. 이게 0 나오지. 자, 마이너스 1의 4랑 4의 4랑 함수값이 합이 0이야. 자, 두 번째는 F4가 0이야. 한번 알아봐. 그럼 F-1, 그 다음 마이너스 F. 4가 0이야. 간단하지? 그럼 F-1과 F4가 같아질 수가 절대 없죠. 왜죠? F4는 0이랑 그렇지. 얘는 무조건 0에서만 같이 갔다며. 2차함수, 그지? 다른 쪽에서 같으면 안 되지. 이해돼요? 모순이죠. 안 맞죠, 얘가. 이해돼요? F4는 여기 있잖아. 얘가 어떻게 세 개가 다 같아, 같이. 세 개가 다 같을 수가 없지. 두 개는 같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모순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답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F4는 무슨 수야? 양수야, 양수. 그러니까 이게 그릴 수 있어. 어? 그럼 이렇게 그린 게 맞나? 어? 이렇게 될 수는 없나? 그치? 그러니까 그거를 적어가지고 찾는 거야. 잘 봐봐. 이게 만약에 아래는 블록이었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범위가 어렵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부터지. 마이너스 2부터 5까지지. 그럼 마이너스 5면 이렇게 잡히지. 그럼 그때 최소는 누구야? 여기지. 그죠? 최소는 F 뭐가 나와야 돼? F2가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10분 나와야 되지. 근데 그러면 성립이 안 나는 거 아니야? 성립 안 해요? 아래로 보려고 했는데 F4가 0보다 크면은 F0도 0보다 큰 거잖아요. 근데 아래로 보려고 해서 예. 축 왼쪽이면 감선 축이 이쪽 있잖아. 근데 마이너스 1일 때는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1도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이 어디 있어요? F 마이너스 1도 0보다 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요. 이거 좀 따져보면 안 되긴 하니까. 자, F 마이너스 1에서의 값과 4에서의 값이 합해서 0이지. 그러면 4가 여기서 이만큼 나왔어. 그럼 마이너스 1에서 얼마큼 나와야 돼? 밑으로 이만큼 나와야죠.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는 밑으로 이만큼 나와야 돼. 그치? 그럼 아래로 블록이 나올 수가 없죠. 위로 블록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잘 봐. 여기 합이 뭐라고요? 0이라고요. 4에서의 값이 양수야. 그럼 마이너스 1에서는 그 길이만큼 밑으로 와야지.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는 여기를 지나고 4에서는 여기를 지나야 맞지. 그러니까 얘는 어디로 블록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 위로 블록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선생님한테 대답 잘했어. 이해 되셨어요? 그러면 나머지 쉽죠, 이제. 그럼 마이너스 2부터 잡아. 마이너스 2가 어디야? 여기 있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야? 오면은 두 칸이고 네 칸이니까 아무튼 이렇게 잡을게요. 여긴가요? 이렇게 나오죠, 지금 그래프가? 그럼 최소가 어디서 나와?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2에서 나오지. 그럼 이게 F-2가 지금 나와야 돼. 이게 나와야 되는 거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FXC를 한번 세보자. 자, A는 누구야? 자, 불러. 축 얼마? 여기 모르지? 네. 그럼 여기 A2만 보면 되지? 그죠? 네. A2만 보면 되죠? 자, F-2도 왜? 마이너스 2를 뺐더니? 16. A 플러스 Q는? 그렇지, 이게 1식이야. 그럼 칙 하나만 더 하면 되죠? 네. 뭐 구해야 되냐? 요거 구하면 되냐? 요거 구하면 되죠? 네. F-1과 F4는 절대 뭐 나오니까? 0 나오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해봐. 9A 더하기 Q에다가 뭘 더했더니? 4A 더하기 Q를 더했더니?
야, 그러면 13a 더하기 2q는 몇? 0. 이게 두 번째 식이네, 그치? 그러면 여기다 몇 배 할까? 두 배 할까? 그러면 30. 2a 더하기 2q는 몇? 마이너 30. 8이죠? 자, 밑에서 위를 빼자. 밑에서 위를 빼면. 19a가 마상 8, 맞아? 그럼 a는? 마이, a가 마이너스 2면, q는? 마이너스 9에다가 32를 더했으니까. 14, 끝. 그럼 a q 다 나왔지. 그죠? 그럼 문제에서 몇을 구해라? f3을 구해라. 자, 얘는 결국 이렇게 나온 거야. 얘는 그러면 마이너스 2 곱하기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13이 나왔으니까. 따라서 f3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더하기 13. 답은 11 나오면 끝이죠. 그죠? 문제 좋죠? 생각하게끔 하고 있지, 지금? 아니, 지금. 저희 이제 다음 주에 끝나는 거거든요. 예. 오늘 어디까지? 오늘은 지금 시간상 보니까 기회를 지금 받은 게 모르는데, 7번은 다음에 하자. 아, 끝난다고, 끝난다고. 아, 형님도 봐야지, 알죠? 자, 7번 다음에 하자. 8번 두 번 하고 끝낼게. 7번 시간 많이 걸려. 그래프 4개를 나누면 돼. 이것도요? 아, 근데 시간이 좀 걸릴 거야. 아, 7번이요? 어. 자, 8번, 9번 먼저 할게요, 그래서. 네. 자, 8번 갑니다. 8번 어려워 보여요? 좌표는 다 나왔는데 보니까 괜찮으세요? 어, 선생님이 지금 기관지가 너무 안 좋아요. 검사는 어떨까요? 검사해보시는 게 어때요? 네. 자, 여기가 와, 어, 일단은 그래프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직접 여기 하나 그려줬고요. 그냥 Y 이퀄 K예요. 자, 저 꼭점을 색깔표로 표현했더니 여기가 A죠. 자, 얘가 B점, 얘가 C점, 얘가 D점, 그 다음에, 아, 어, 제가 하나 더 먼저요, 이렇게. 자, 얘가 E점, 그 다음에 여기가 F점. 다 됐나요? 네. 자, 꼭점 나온 건 표시해볼까요? A점이 얼마야? 1,2. 그렇지, 1,2요. B는? 1,2. 오케이. 그 다음에 C는? 0,1. 다 찍어야지. 그 다음에 K는 0과 1 사이, 아, 0과 1 사이, 이렇게. 여기 왔다 갔다 한다고요? 0과 여기 1 사이만 왔다 갔다 한대요. 자, 그 다음에 아, 다른 거 없네요. 자, S1이 어디야? S1이 여기지? 5D 여기가 S1이지? S2는? 그 옆에. 그 옆에 여기가 S1이고 여기가 S2 S3인가? 네. S4 이렇게 되나? 네. 그래서 S